네, 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 헌터 팡이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 모자 썼습니다. 자, 왜 썼냐면요. 지금 머리가 주체가 안 돼요. 이거 보세요. 뭐야, 이게 히드라야?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 바로, 오랜만에 해삼 컨텐츠입니다. 해삼으로 옛날에 실험을 많이 했었죠. 자, 근데 이번에는 해삼을 먹습니다. 근데 뭘로 먹냐? 자, 요새 날씨가 너무 춥잖아요. 근데 더 추워져야 돼. 그래서 바로 해삼 아이스크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기 걸렸는데 더 낫대겠다. 페루지를 하러 가야겠죠. 같이 가요. Let's go. 오늘 파도 심하던데 라떼 버렸네. 자,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해삼쉐기를 잡으러 지금 방파제를 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죠? 방파제는 진짜 겨울에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파도가 리쳤네. 리발. 야, 오늘 파도 이거, 야, 이거 무서운. 지금 청청가르면 개쫄았어요. 여러분, 오늘 파도가 좀 있긴 한데요, 그래도 좀 다행인 게 뭐냐면 파도가 있는 날에 해삼이 밀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노려야 됩니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파도 간다, 파도. 자, 여러분, 이런 곳 있죠? 이런 곳에 해삼이 밀려와서 지 혼자 있는 경우가 진짜 가끔 있거든요. 자, 보자. 없지. 이렇게 쉽게 잡힐 거면은 재미없지. 왜 이렇게 이거 물이 더럽냐? 해파리 때 같냐? 죄송합니다. 오늘 해삼 못 잡을 수도 있겠다. 물이 너무 더러워요. 밑에 보시면 물속이 지금 잘 안 보여요. 감각으로 찾아야 되는 약간 그런 삘인데. 자,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도 닥치는 대로 해루즈 편을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제가 생각보다 해삼 운이 좋아요. 뭐 거의 10번 가면 한 7번은 나올 정도. 근데 오늘은 모르겠다. 리발. 그럼 왜 이 추운 날 해삼 아이스크림을 한다고 해가지고. 자, 이 돌 한번 들쳐볼게요. 없어. 자, 이 돌. 자, 이런 돌 밑에 해삼들이 깔려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도 없어. 자, 이 돌. 없어. 진짜 이 돌이다. 진짜 이 돌. 없어. 라떼서. 컨텐츠 끝났어. 일부러 약간 오늘은 파도 있는 날이 조금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파도가 쳐도 지금 나왔는데, 잘못된 선택. 고무장갑 롯나 길다. 이거 거의 뭐 팔꿈치 다 덮었어요, 지금. 뭐야. 물고기 개 빠르게 지나가네. 정 개 떨어진다. 자, 그리고 여러분, 해삼은 딱히 사는 곳이 돌틈. 예, 이게 끝이에요. 돌틈. 이게 돌틈인데 진짜 안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들도 페루지를 가시면은 해삼 그렇게 쉽게 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100% 운에 맡겨야 돼요, 지금. 오늘 과연 이 해삼신이 나를 따라줄지. 해삼아, 해삼아 어디니? 내가 너를 얼리러 왔다. 하. 저거 뭐지? 근데 아, 이 소라 개새끼구나. 그래. 쑥스러워서 또 안 나오지. 얘 해루지란 거 치고는 꽤 큰 거 잡았는데 얼마 전에 소라게 먹었잖아요. 더럽게 맛이 이상해서 요 버려. 꼴도 보기 싫다. 여러분, 이 겨울 해루질이 진짜 쉽지 않아요. 이제 고무장갑 두꺼워서 망정이지. 이거 좀 이따 5분 뒤 있으면 다 뚫릴 거예요. 손 발발 떨면서 해루질 할 수도 있어요. 발발 구라예요. 와, 이거 오늘 진짜 해삼 못 잡을 수도 있겠다. 와, 그럼 저번에 해삼을 발견했던 돌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코맹맹이 소리 나죠? 제가 감기 조심하세요. 와, 이거 보세요. 와, 여기 이렇게 일렁이는 곳이 아닌데, 원래 론다 잔잔해가지고 평화로워서 귓속에 멜로디 들리는 그런 곳인데 이쪽 돌틈에 있었어요. 여기 이렇게 말미잘 있고, 그래, 여기다 데스잇. 없어. 여기 락가 쪽에는 엄청 많네. 이 또 붙어. 꺼져 그냥. 자, 이런 틈에 해삼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틈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세요, 여러분. 솔직히 저만 잘 보면 되긴 해요. 자, 이런 틈에 밀려와서 해삼이 박혀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발 나와라. 틈 끝나간다. 나와라. 리발 없다. 제 보시면 여기 위에 고동들이 물이 빠졌을 때 못 나오고 이렇게 다 메말라 있죠. 여기도 다 메말라 있어요. 적셔줄게. 그리고 떼야지.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 흰색 이거 뭐지? 이거 고래똥 아니에요? 이 고래똥이면 인생 역전이라는데. 그럴리가. 버려. 자, 여러분, 군부입니다. 군부. 사벽충 같이 약간 박혀있는 거 있죠? 자, 얘 군부입니다. 얼마 전에 먹었었죠. 먹다가 등껍질이 딱딱하거든요. 그때 손질 잘 못해가지고요. 먹을 때 랑냉이 다 털린 줄 알았어, 이 내끼야. 아니야, 물속으로 넣어줄게. 난 착하니까. 여기 살아. 원래 이런 틈에 한 마리가 이거 딱 이렇게 손에 말캉말캉한 그 약간 뭐 같은 것이 걸려야 되는데. 그 뭐는 알아서 상상하세요. 야, 오늘 진짜 없다. 이거 보세요. 오오오, 리발. 어머니 속상하실 뻔했네. 야, 얘는 말미잘이 왜 이렇게 커? 역대까지 본 말미잘 중에 제일 큰데요? 전에 말미잘 먹었을 때 얘 먹었으면 지금 이거 영상 못 찍고 있었을 거예요. 손 줄게. 이거 뭐 웅크리잖아. 웅크려. 자, 여러분,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군소 컨텐츠 안 올린 지 꽤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못 올리는지 아시겠죠? 네, 군소가 없어요. 이거 보세요. 군소가 아예 없잖아요. 원래 여기 득실득실 바글바글 리글리글 했어야 되는데 군소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군소 컨텐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군소를 사 먹어라. 아, 차마 군소를 사 먹고 싶지 않아요. 왜? 어차피 못 먹을 거기 때문에. 리발. 자, 이 큰 돌 한번 들어볼게요. 들 수 있을라? 난 모르겠네. 롱 살 뻔했네. 개다. 쫄짱개. 자, 여러분, 쫄짱개입니다. 쫄짱. 살물었으면. 너 살물었으면 바로 뒤졌다. 옛날에 제가 키웠던 팡이랑 똑같은 종류예요. 근데 이거 뭐냐? 아, 이거 조개구나. 버리자. 자, 얘는 엄청나게 물어대. 꺼져. 가. 물고기. 개정 떨어지네, 또.
회사마 제발 나와줘. 잠깐만, 저거 뭐지? 자, 여러분 이번 가을에 군소들이 알을 많이 낳아가지고 지금 네, 군소 같은데? 잘 안 보이시죠? 제가 바로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기 이렇게 따라란 론나 레끼 군소. 아 목에 가래 겁나 낀다. 이만한 요새 군소들이 많이 나와요. 얼마 전에 해루질 할 때 이 조그마한 새끼야 바로 보랏빛을 뿜어버리네. 이 참군소 새끼야. 아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운데 얘들은 어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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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잘가 미안해. 여기 독만 남기고 갔네. 거의 진달래꽃이다 야. 그럼 진달래꽃 왜 나온 거야? 군소가 지금 새끼들밖에 없어요. 쟤네가 커서 저한테 먹혀줘야 돼요 나중에. 자, 여러분 여기 이제 방파제가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런 방파제 저런 사이에도 해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오늘 돌개도 없고 미니개도 잘 없고 성개도 없고 제 코에 콧물만 있어요. 자 한번 들어볼게요. 없네. 근데 여기 성 개새끼 바로 한번 따보겠습니다. 그렇지. 너가 돌에 붙기 전에 내가 땄지. 자, 성 개새끼입니다. 진짜 작죠. 얘는 뭐 까봐야 알도 없고요. 지금 시즌은 성개의 알이 거의 없. 다고요. 그래서 이 조그만한 성 개새끼는 저 멀리 꺼지자. 자 이거는 말똥성개입니다. 아까 그거는 가시가 큰 거는 보라성개. 이거는 말똥성개 버려. 붙지 마. 나한테 붙지 마. 꺼져. 이것도 군소 새끼야. 일로 와 일로 와 이 새끼야. 어디가 어디가. 알아줘. 자, 얘는 딱 봐도 갈색인 게 리발 레군소예요. 이 개군소는 진짜 맛이 개같아서 개군소 같아요. 이 개군소도 나중에 크면은 제가 이 개군소 격파시킬게요. 너 기억하겠어. 커서 보자. 잠시만. 야 너 내가 그 소라게 해루질 했을 때 여기로 물수제비 던진 그 불가사. 아 그 별 불가 살이 맞지. 야 제 소라게 먹는 편 보시면은 제가 물수제비로 던진 거 있거든요. 얘 여기 아직도 여기서 이렇게 요가하고 있었네. 다시 물수제비. 물이 또 미친 듯이 들어와서 거품들이 들어와서 지금 볼 수가 없어요. 오늘 어차피 목표 해삼이니까 손으로 감각으로 해야. 해삼의 느낌은 그 약간 제 거랑 비슷. 해삼의 느낌은 너무 독보적이기 때문에 딱 손으로 만져도 알 수 있어요. 자 이런 돌트 없어. 리발 이거 약간 소라게랑 막 이런. 야 생선. 야 꺼져라 꺼져. 아 이게 조그만 물고기들이 잘 모여 사네 여기에. 나중에 여기 부셔야겠다. 여기 보세요. 여기도 조그만 물고기 보이시죠? 약간 생긴 건 개상어 같은데 망둥새끼예요. 지금 해삼 사냥 정확히 43분 정도 됐습니다. 사실 시계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거의 다 뒤졌거든요. 와 제발 나와라. 이런 돌 틈 사이를 잘 봐. 너 또 미니 군소. 이거 또 군소야? 와 진짜 이 너무 귀엽다 얘네.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이 새끼야. 얘는 색깔이 알록달록한 게 참군소예요. 진짜 이거 마이구미 같죠? 한입 쏙 하면 랍도둑은 아니고 동물학대예요. 버려. 지금 잘 안 보여서 이런데 지금 감각으로 돌틈을 이렇게 만져봐야 돼요. 자, 오, 씨, 오. 와 여러분 대박. 회사 와 이게 왜 이렇게 빨개. 와 여러분 역대급 사이즈입니다. 역대급. 아니 여기 너 참 물총. 오늘은 물총 안 쏘네. 물총놀이 좀 하려고 했더만. 와 여러분 드디어 잡았. 이상한 거 손에 묻히지 마. 드디어 잡았습니다 해삼. 와 진짜 감사합니다 해삼씨님. 와 지금 허리 지금 개빠가지기 직전이었거든요. 자 제가 가져왔던 봉지에 바로 일로 와이래끼야. 자 이렇게 물도 넣어서 바로 가져가서 아이스크림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개 신나네요. 못 잡을 줄 알았는데. 그래 아주 꽝꽝 얼리러 가자. 프리즌. 아니 프리즈 라삭 라삭.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해삼을 잡아왔습니다. 나라라 이때까지 잡은 해삼 중에 역대급 사이즈. 역대급. 고맙다 진짜 눈물 날 뻔했어. 자 이 녀석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크기 보세요 크기. 원래 이렇게 하면 이게 물 나오는데 오늘 물 안 나오네. 깜짝이야 캐 이 새끼야. 이 녀석을 바로 손질을 할 건데 손질을 어떻게 하냐. 안에 있는 내장을 빼서 아이스크림에 내장도 섞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라떼일 수도 있다는 말이야. 누가? 내가. 자 바로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질 당하러 가자. 난도질. 자 그럼 먼저 해삼에 입을 따야 됩니다. 이렇게 약간 보슬보슬한 부분이 주댕이고요. 여기 이렇게 롱롱한 것이 롱구멍이에요. 일단 주댕이 먼저 자를게요. 자 입을 잘라줘야 돼. 입이 깊다. 더 잘라야겠네. 오우 쉣. 뭐 퇴 이 새끼야. 자 보시면 안에 내장이 있습니다. 자 이 내장을 먼저 여기 빼줄게요. 그렇지. 여기 입이 아직도 붙어있네. 입 찢어줄게. 오케이 와가리 삭제 버려. 이 해삼의 내장이 고노하다라고 하는 건데 정말 비싸요. 자 왜 그러냐면은 이 해삼이 한 400g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무거운 것에서 얘는 진짜 400g 중에 10g도 안 나와요. 자 그래서 해삼의 내장이 굉장히 귀하고 남자한테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쓸데없게 리발. 자 이 내장은 따로 여기 둘게요. 그리고 여기 나머지 녀석들 있죠. 다 싼다 버려. 자 그리고 이 구멍 아이스크림을 넣을 건데 여기 시간이 지나면 해삼이 여기를 막아버립니다. 얘네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를 막지 못하게 해삼 수저 세트 이렇게 보관할게요. 근데 이거 절찬리 해삼 수저 세트 판매하면 얼마나 팔릴까. 아무도 완살 이발. 여러분 이제 아이스크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직접 만들 거예요. 자 여러분 아이스크림 만드는데 필요한 거 자 먼저 우유, 설탕, 생크림, 계량기. 자 그리고 이게 필요합니다. 달달, 설탕 20g, 로저버리고 섞어 로나 섞어 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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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나. 그 다음에 리발 여기 해삼 내장 숨겨놨습니다. 투와 고노하다 로나 섞어요. 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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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록간네 섞어
섞어. 자, 그리고 우유 25g 젖어버려. 로저. 생크림은 40 정량 맞춰놨어요. 야, 이걸로 하면 안 되지. 개멍청했다. 해삼 수저 세트에서 수저 하나 꺼낸 다음에 이걸로 해야지. 그리고 다시 수저 세트에 넣어놔야지. 야, 이거 진짜 괜찮다. 압축도 되고 너무 좋아. 는 구라예요. 만질 땐 롯나 미끄래요. 조져. 이게 뭐야? 반지 낀 줄 알았네. 이거 해삼 껍데기. 아이스크림 베이스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해삼 안에 넣어줄 거예요. 이거 보세요. 해삼이 아까 구멍이 컸는데 지금 구멍이 되게 작아졌거든요. 여기다가 해삼 이걸 꽂아요. 이 수저만 싹 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구멍 안에 자 얘를 넣는 겁니다. 졸졸졸졸. 오, 뭐야? 벌써 넘쳐? 자, 내 구멍을 좀 뚫어줄게요. 이게 나도 뭐 하는 짓인지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뭐 해보고 싶었으니까 해야지. 자, 이렇게 지금 아주 넘쳐 흐르고 지랄 난리 났거든요. 자, 이 꼬챙이 있죠? 이거를 제가 어떻게 구했냐면요. 방금 벌떨 떨면서 스크류발 롯나 처먹었어요. 여기 꽂아요. 좋아, 이거 보세요. 자, 아이스크림 같죠? 자, 이 녀석을 바로 얼려줄게요. 아주 급속 냉동하러 가자. 뒤지러 가자랑 똑같은 거야. 열어. 그래, 아주 맛있어지자. 라삭라삭하게. 여기 옆에다 놔야겠다. 넣어. 닫아. 자, 한 6시간 후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나 맛있어져라 제발. 열어. 여기 놨는데 해삼아 찾았다. 닫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해삼 아이스크림이 완성 됐습니다. 근데 이거 그냥 뭐 되게 꼬른 그 토르 망치 같이 생겼다. 내가 들었네. 주인공인갑다 내가. 해삼이 지금 보시면 여기가 완전 납작해졌어요. 이 종이컵 바닥이랑 이게 맞춰진 것 같은데 롯나 변형 동물 새끼. 자, 여기 보시면 안에 아이스크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얘가 처음에는 구멍을 넓게 뚫었다가 얘가 좀 위험해지면은 구멍을 서서히 좁혀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돼버렸어요. 원래 제 상상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냥 해삼 본연의 모양에다가 이렇게 꼬치가 꽂혀있는 아이스크림이었는데 한마디로 개 낫됐다는 거지. 자, 얘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찍기 전에 되게 추웠거든요. 지금 좀 덥다. 이거 보니까 그 식은땀 나네. 어때, 아이스크림 먼저 한번 빨아볼게요. 아우, 짜. 너무 짠데요? 와, 이거 너무 짠데? 아, 롯 됐어요, 여러분. 이게 겉에 아이스크림 되게 맛있는데요. 진짜 너무 짜다. 자, 일단 한번 베어 먹어볼게요. 강냉이 다 털릴 뻔했네. 여러분, 이거 썰어 먹을게요. 잠시만요. 아, 강냉이 다 나간 것 같은데? 아, 이거 보세요. 안에 아이스크림 차있죠? 야, 이게 찹쌀 아이스크림인데 문제가 뭐냐면요, 구멍이 이런 거 보세요. 너무 작아. 이건 아이스크림 들어간 거야. 아이스크림 겉에 바른 거야. 일단 여러분, 이거 바로 먹어볼게요. 자, 여러분, 자, 이렇게 접시에 따로 담았습니다. 자, 여기 아이스크림이 제일 많이 들어간 요 녀석 바로 한번 먹고 씹어볼게요. 근데 너무 짜요, 겉에가. 와, 염분 덩어리 입에 그냥 쑤셔 쳐넣는 느낌이에요. 와, 이게 와. 와, 이게 뭐야? 아, 여러분, 오랜만에 롯나 센 새끼 만났다. 와, 덩어리가 지금 너무 크거든요. 여기서 지금 제가 멈출 수 없어요. 너무 지금 조금 먹고 바로 토악질이 나왔는데 이럴 순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조금 더 작게 잘라서 조그마한 조각이라도 먹고 삼켜볼게요. 무조건 삼킬게요. 자르볼게요. 기다리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저렇게 작은 조각으로 잘랐습니다. 얘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지금 겉에 아이스크림이 지금 좀 범벅이 돼 있거든요. 자, 바로 먹어볼게요. 와, 개덥다. 와, 이게 말도 안 돼. 지금 영하 2도거든요? 더운 게 말이 안 돼. 안에 반팔 입고 후드티 걸쳤는데. 일단 하나 먹고 삼켰는데 대충 맛 설명드릴게요. 일단 처음에 넣었을 때요, 식감 진짜 좋아요. 아삭아삭거리는 게, 옛날에 유행했던 아이스크림 있는데 그 와 라는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와, 리액션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아이스크림이 약간 서걱서걱 소리 나면서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 아이스크림 느낌이 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아이스크림을 바다에 3번 빠뜨린 다음에 입에 쳐넣은 느낌. 무슨 느낌이요? 근데 그 중간에 아이스크림 맛이 나서 조금 다행이에요. 생각보다 해삼의 맛과 아이스크림의 맛이 그렇게 따로 놀지 않아요. 생각보다 어우러지는데 롯나게 짜다는 거야, 이 레끼야. 하나 더 먹어볼게요. 자, 얘 먹어볼게요. 겉에 아이스크림 개 처발처발 돼 있구나.
너무 짜다. 이 해삼 염분을 조금 죽이고 했어야 되는데 아 제가 이거를 실수했습니다. 아 다음에는 이렇게 안 해 먹어야겠다. 다음에 또 이거 자체를 안 해 먹어야겠다. 방금 침 미친 듯이 추메로 여기 타고 흘렸는데 이따 치워야겠다. 안 치우면 엄마한테 채널 삭제. 야 이 안에 아이스크림이 좀 있네. 미처 못 자른 이 대왕건이. 제가 속초 근처 살잖아. 이거는 나바이 순대보다 커요. 계단 씻고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도전해 볼게요. 왜냐면 지금 맛을 조금 적응했거든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런 거 그냥 들어가면 별거 없어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자 여러분 일단 맛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다 드렸죠? 맛 설명 다 드렸죠 아까. 거대한 저 녀석은요 맛 설명해드릴 게 없어요. 왜냐면 세 번 씻고 바로 뱉어버렸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해삼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서 먹어봐. 뱉어? 어쨌든 먹뱉 봤습니다. 자 일단 두 번 다시는 해삼으로 아이스크림 또는 장난을 치지 않겠습니다. 요즘 제가 태국 갔다 와서 엔간하면 다 대충 씹어 먹었었는데 거기에 제가 굉장히 자만심에 부풀어서 아 이것쯤이야 먹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입에 쳐 넣었는데 바로 먹고 뱉었어요. 조그만한 조각을 씹어 넘겼지 지만 큰 조각을 씹어서 넘기지 못한 점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한번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작은 녀석들은 그냥 입에 넣었을 때 사각사각 소리가 나면서 짠데 그 아이스크림이 짜지 않아가지고 아이스크림 맛으로 조금 약간 보완이 돼요. 큰 녀석은 있잖아요. 아이스크림 많이 안 들어가 있는데 그 짠 그 덩어리가 너무 크니까요. 이게 두 번 씹으니까 이미 제 입 안은 천일염이에요. 그래서 물장군 대가리 다음으로 최단 시간에 토악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프라기오. 아 입 안에서 해삼 내장 고노하다 나왔네. 이 렉기들아 싹 다 꺼져.